보스와 구탭 전세계에 계신 와디 신발장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와디입니다. 오늘은 또 여러분 굉장히 오랜만에 여러분들 덕분에 제가 또 유료 광고를 리복과 함께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목 보고 오셨겠지만 로코와 청아가 멋진 캠페인을 같이 하고 있는 그 리복의 제품이고요. 먼저 리복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은 아마도 없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는데 1895년, 그러니까 100년도 넘은 기업입니다. 세계 최초의 그 스파이크 러닝화 있죠. 그 러닝화를 만든 브랜드가 리복이고 펌프, 헥살라이트, 에너지 리턴, DMX 뭐 이런 쿠셔닝을 굉장히 오랫동안 개발해온 브랜드라고도 알고 계시죠. 옛날에 이제 저희 초등학교 시절에 샤크 시리즈 90년대와 2000년대 초반에 굉장한 인기를 구가했던 퓨리 시리즈라든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 남은 브랜드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미국에서 굉장히 핫한 여성 래퍼인 카디비라든지 플레저스, 준지 뭐 이런 분들과 계속해서 콜라보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는 조금 다른 사람들은 안 신는 그런 스페셜한 디자인의 신발 한번 신고 싶은데 나는 남들이 전부 다 알고 있는 그런 신발 말고 나만의 멋이 있는 신발을 찾고 싶은데 라고 할 때는 그런 콜라보레이션들을 노리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아요. 그런 정보는 바로 리복의 홈페이지에 가서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콜라보 소식들을 보실 수가 있다 라는 것까지 설명을 드리고 오늘의 신발을 한번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델 같은 경우에는 CL Legacy Az라는 제품인데 청아와 로꼬와 같이 Evolve Your Legacy, 다시 시작하는 우리의 레거시 뭐 이런 캠페인을 다시 진행하고 있습니다. 리복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굉장히 오래된 브랜드잖아요. 그래서 과거에서부터 가지고 있던 여러 가지 헤리티지 중에서 나 이 부분 써야지, 이 부분 써야지 뿅뿅뿅 뽑아가지고 현대적인 디자인과 소재들을 활용해서 클래식한 멋에 세련미를 더한 거죠. 제품 한번 보실게요. 여기가 리복 박스고요. 여기에도 리복, 여기에도 리복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여기에 CL Legacy Az라고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GZ7344가 스타일 코드가 되겠고요. 리복도 여러분 마찬가지로 이 스타일 코드를 가지고 검색을 해보시면 여러분들이 찾고 싶은 모델들 전부 다 웹에서 검색을 하실 수가 있다는 것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날씨가 좋으니까 밖에서 한번 볼까요? 리복의 CL Legacy Az 제품입니다. 자, 리복의 모델 중에서 아스텍2라고 하는 모델이 있습니다. 요렇게 생긴 모델인데 거기서 이제 디자인을 다시 따온 거죠. 아무래도 요즘에는 예전에 멋있었던 클래식한 디자인들을 다시 가져와서 현대적으로 재해석하는 것이 신발업계의 약간 트렌드 같은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이 제품도 역시 리복에서 아스텍2라는 디자인을 차용해서 만들었다. 그 제품이 CL Legacy Az라는 제품이다. 일단 첫 번째로 이 블랙이 마음에 드는데 여기에 보시면 리복의 그 클래식 로고 있잖아요. 이게 검은색에 금색으로 들어가니까 굉장히 멋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흰색 통을 가진 이 제품에는 혓바닥에는 리복의 로고가 음각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거든요. 앞에 스웨이드 재질로 토캡 부분이 이루어져 있고 여기에 박음질로 리복의 로고가 시작되게 만들었다라는 것 확인하실 수가 있겠고요. 리복의 로고 중에 하나 이 축은 또 스웨이드로 되어 있고 여기 리복이라고 3M 재질로 그리고 영국 국기 유니언잭까지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기본 끈은 검정색 끈으로 들어가 있고요. 여기 리코탭이 붙어있는데 천연가죽, 소가죽과 폴리에스터와 합성가죽 TPU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천소재, 여기 지금 토박스 쪽이 나일론 같은 느낌의 소재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아마 재생인 것 같습니다. 여기에 보면 인솔에 보면 리사이클 로고가 들어가 있어요. So recycled라고 쓰여져 있고 A minimum of 30% of the upper is recycled material. 요 위에 어퍼 재질의 30% 이상은 리사이클 재질로 만들었습니다 라고 깔창에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검정색 디자인은 30%
90% 이상이 에코프렌들리한 소재로 쓰였다는 거죠. 요즘에 또 이 재생이 트렌디한 키워드 아니겠습니까? 여기 혓바닥을 보면은 위쪽에는 뾰족뾰족뾰족 이렇게 핑킹 가위로 자른 것처럼 되어 있고요. 그 안에는 스펀지가 이렇게 노출되도록 디자인되었다라는 것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기존의 클래식 레더 제품이랑은 다르게 미드솔에 각이 진 것을 좀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 기존 것보다 조금 미드솔의 변형이 있었구나 라는 것. 그 외에 뭐 사실 굉장히 클래식한 디자인이니까요. 여기에 선들이 이렇게 쭉 올라가서 여기 한 군데로 모이는 것 여러분들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후면에는 딱딱하게 발 뒤축을 잡아주는 이 힐 클립이라고 하는데 이 힐 클립이 들어가 있어서 발 뒤꿈치의 안정감 그리고 유연성까지 가져갈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이런 디자인을 리복에서는 굉장히 미래지향적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뒤 후면에는 위벅이라고 두 겹으로 가죽이 두 겹으로 되어 있는 디테일을 확인하실 수 있겠고요. 아웃솔은 이런 패턴으로 이루어져 있다. 제가 생각할 때 이 제품은 일상화로 신으시는 게 조금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데 그럼 뭐 여러분들의 선택이 되겠죠. 자, 하얀색 모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얀색 모델은 시원한 하얀색에 에메랄드색으로 위벅 로고가 들어가 있고요. 검정색과 다른 점들만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박스의 이 재질이 조금 다르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아무래도 검은색 재질은 뭔가 그냥 밴들밴들한 반면에 여기에는 좀 어떤 패턴이 좀 들어가 있는 그런 재질로 되어 있고 이 제품도 역시 어퍼의 30% 이상을 리사이클 소재로 쓰였다라는 것 정도 여러분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는 힐 클립이 하얀색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고요. 아웃솔은 같은 흰색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다는 것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착샷 한번 보고 오실게요. 네, 일단 저는 275 정 사이즈를 착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신발을 보시면은 발볼이나 이런 데에 여기가 꽉 차는, 보통 발볼이 작으면 여기 꽉 차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런 느낌이 없이 그냥 편하게 신을 수 있게 되었으면서 새 제품인데도 원래 신던 제품인 것처럼 편하게 신을 수 있는 것 같고 쿠셔닝은 평균 이상 정도의 쿠셔닝을 자랑하고 있다라는 거. 가볍습니다. CL 레가시 아즈 특징이 좀 가벼움인데 이 신발을 딱 신어보시면 굉장히 가볍다라는 거 느끼실 수 있으실 거예요. 끈도 크림색이고 빈티지한 멋은 확실히 있는 것 같습니다. 블랙 컬러 같은 경우에는 흰색과 마찬가지로 핏감을 보여주고 있고요. 사실 소재의 차이가 조금 있긴 한데 소재의 차이에 따른 착화감의 차이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중에서 마음에 드시는 색깔로 골라가시면 되겠다. 네, 착샷까지 보고 오셨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만약에 클래식하면서도 질리지 않는 편안한 신발을 원하신다면 리복의 CL 레거시 아스도 한번 추천해드립니다. 유행을 타지 않고요. 데일리 신발로 신으실 수 있으면서 신발을 100년 넘게 만들어온 브랜드인 만큼 축적된 기술력으로 여러분들의 발을 편안하게 만들어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의 생각 어떠신지 많은 댓글 남겨주시고요. 저는 다음에 더 재밌는 신발 이야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